모세를 따라서 출애굽 경험 1세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청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겪었죠. 광야에서 물이 없어. 그러니까 모세가 또 막대기로 바위를 치니까 거기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또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그들이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 앞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니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서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성막을 짓도록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니들하고 나하고 약속을 맺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야, 이런 경험을 한꺼번에 한 세대가 있을까요? 인류 역사상 없어요. 이런 경험을 한꺼번에 한 세대는 없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출애굽 세대가 이제 가데스파네아 약속의 땅 바로 눈앞에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잘 왔어요. 너무나 멋진 체험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면 일사천리.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그들은 경험이 너무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겪었고 하나님의 위엄을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성소도 지었고 또 말씀도 받았고 언약도 체결했고 예배도 드렸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그런데 왜 물러섰을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군요. 출애굽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어요. 아론도 미리암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까지 광야에서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일이 하시는 일을 그들이 보았고 기대하는 마음도 가득했어요. 그런데 말씀도 받았어. 근데 뭡니까? 말씀을 따르지 못했어요. 순종을 힘들어 했다고요. 많은 체험을 했지만 체험만으로는 거기서 힘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노인들은 경험이 많잖아요. 노인의 경험보다 지혜로운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장 꾀가 많은 건 뭐냐면요, 원수의 원수. 근데 그 원수의 모략보다 더 나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생님은 지식이 많아요, 지식이. 선생님의 지식보다 우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 세대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한 거예요. 그 많은 체험을 했는데도 그래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세대, 광야 세대. 약속의 땅에 가다. 얘들은 약속의 땅에 간 세대예요. 얼마나 훌륭했길래 한번 볼까요? 이 약속의 땅에 간 광야 세대를 보니까 훌륭한 줄 알았더니 엄청 불평이야. 그리고 불순종도 엄청 했어요. 그런데 이 광야 세대가 여러분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출애굽 세대보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합니다. 체험도 약하고 믿음도 약한 광야 세대는 어떻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은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다시 주시는 말씀. 모세는 모압 평지에다가 그 광야 세대를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으니까 그들은 체험도 확신도 없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요, 새로운 DNA를 갖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그들을 운명으로 그래서 묶어버려요. 광야 세대는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공급받고 신명기를 통해서 이 말씀에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 자, 세 번째, 약속의 땅 세대.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실로에다가 성소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한 곳에서 예배드리라. 열두 지파의 중심에 성소를 세우고요.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예, 광야사대의 중심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네요. 그리고 나니까 여호수아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시 자기에게 옳은 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다시 인본주의적인 태도로 사람이 중요해, 네가 중요해 그런 말 하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유물론적인 태도로 살기 시작해요.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돈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돈과 성적인 만족,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요. 유행 따라 세상 따라 사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그들에게 사라져버리니까 그들은 인생 하숙생이 된 거야. 왜 거기 왔다가 사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약속의 땅인데 그 후손들은 놀랍게도 약속의 땅이란 말도 모르고 누가 누구하고 약속을 했지? 그런 것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인생이 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긁는 복권과 같아요. 말씀으로 긁어야 우리 인생의 윤곽이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그래도 잘 살지 않느냐고요. 하나님 모르는 세대 비참했습니다.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닮아버렸습니다. 말씀에 갈급하지 않았고요. 말씀의 지도자를 찾지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을까? 제사장은 있어요. 근데 제사장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몰라요. 어떻게 할까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신명기가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이 사라진다면요? 아니, 스마트폰이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면, 컴퓨터 자체가 세상 지구상에서 다 없어져 버린다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찾으실 건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서 만나시나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곁에 있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옆에다 놓지 말고요. 마귀도 옆에 있으면요 아무 해가 없어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옆에 있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슴에 새겨 놓으십시오. 여러분, 주의 말씀의 스피릿으로 가슴에 새겨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을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